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했으면 정말로 그지는 면했을 거야.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저도 나왔으니까 여보세요? 노래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이 북치고 나서 장구치고 나서 정말로 이거 노래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합니다. 통정시 어서
위해서 우리 팬분들 이렇게 많이 그냥 만 원짜리나 주시면 안 돼요. 노란 거 말고 정말 부담스러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왕집배야 주상 전하 황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머나 아 이렇게 아니 하나만 주시지 뭘. 어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제가 드리고 싶어도 저는 흥거라서 안 되고 여기 새거 있는데 한번 새거 그냥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무슨 나가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이런 거 주시는 거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은 저희 팬클럽 우리 회원분들이에요. 멀리서 대구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대구에 행사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얼굴도 이뻐가지고 이쁜 사람이 꼭 이쁜 짓 한다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많이 주셔서 아이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 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나 이제 무대 위로 좀 올라가야 쓰겠다. 그치요? 낮으니까 잘 안 보이네. 무대 위로 올라가서 나 깽가리 좀 집어줘요. 엄마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이렇게 아니 이런 거 주시지 말라니까 진짜로 이거 진짜 보르장머리 나빠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내 이런 거 자꾸 받으니까 내가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나 가진 거 많은 년이에요. 진짜로 강남에도 집 세 채 이번에 집 한 채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가 집값보다 더 비싸. 인테리어 왜 이렇게 비싸요? 그쵸? 더구나 강남이잖아. 그래가지고 집 산 거보다 인테리어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중인데 우면산 아세요? 강남 우면산 그 밑에다가 집을 한 채 사서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무슨 집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슨 집인지 몇 평이냐고 한번 물어봐 줘. 몇 평? 몇 평? 몇 평이냐고 물어봐 줘요. 7평이에요 우리 집에 최고 어르신이 우리 강아지 집이요. 진짜로. 아니 강아지도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해가니까 오래 살대요. 강아지도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17살인데 아직도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언제 죽을라나 하고 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디 공연 가가지고 이제 각설이 타령 제가 각설이 타령을 57가지 알아요. 그거 다 풀어놓으면 새벽까지 날새야 돼. 진짜로.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청득을 적엔 등글 거추면서 종이 들고 아저씨 아줌마 청득을 적게 막걸리 한 사발에 종이 들고 신랑 신부가 청득을 적게 봉건한 이불 속에서 종이 들고 처녀 총각이 청득을 적게 하숙방 골방에서 정리 들고 여러분과 날과 청득을 적게 요렇게 빠져보면서 정리 듭니다. 그러지. 또 뭐 바람피다 죽은 사람은 에어컨 밑에다 묻어주면 된다 그래. 바람이 시원하게 솔솔 잘 부는 데다가 돈 좋아하다 죽은 사람은 은행 밑에 묻어주면 된다 그러고 그리고 바람피다 또 아니 바람이 좋아서 죽은 사람은 에어컨 밑에다 묻어주지만 바람피다 죽은 사람은 여자 무덤 옆에다 묻어주면 된다 그러네. 이렇게 각설이 타령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가 이제 흘러 가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세대별로 각설이 타령도 변해. 옛날에는 쉬고 쉬고 들어간다 첫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어헐 쉬구나 들어간다 네 선생이 누구신가 걸쭉걸쭉하게도 자리하고 옛날엔 이랬어. 근데 요즘에 시대가 변해가다 보니까 이제 세대별로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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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닦고 들어간다 20대는 입판 삼판 이 여자 저 작은 들어보고 붙어대고 저 들어가고 30대는 삼삼한 게 우는 여자 안 붙잡고 가는 여자 안 잡는데
40대는 사주를 못 써, 내 마누라 벌리고 남의 여자 치 물리고,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어. 안 되면 그만두지, 치문 갖다 왜 바르고, 비약을 안 내먹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괴롭히고. 솔직히 이런 거 하는 나는 얼마나 쪽팔리냐, 솔직히. 이거 아마 주댕이는 뭐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이런 거 할 때 박수 좀 더 크게 쳐야지 내가 덜 쪽팔리지 않냐고! 진짜로! 나 몇십 대까지 했어요? 50대! 그럼 60대부터 할까?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만, 해주고도 욕먹어, 안 해줘도 욕먹어. 안 되면 그만두지, 지문 갖다 왜 바르고, 비약을 안 내먹고, 왜 먹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60대도 육각 떨고. 나 이러다 진짜 맞아서 누가. 여러분들이 웃지 않고 박수 안 주면 나 불안해서 딱 멈춰버려, 진짜로. 겁나서. 70대도 칠만치라고 놀고 있고, 놀고 있어.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이 말, 이거 했더니 어떤 오빠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 나 지금 80대인데 아직도 고시기가 잘 되는데 왜 도로 죽고 그러냐고. 근데 요즘엔 진짜 약도 좋고, 그치요? 그리고 이 곱창, 안지랑 곱창을 제가 요렇게 곱창의 효능을 한번 찾아봤더니 우선은 정력에 좋다더라. 진짜로. 그래서 사람 기를 붙돋아 준다네. 그래서 여기 장을 갖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이 곱창이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곱창 많이 드시면 도로 죽고 도로 죽고, 죽었다가 팔딱 쓰고, 죽었다가 팔딱 쓰고, 팔딱 쓰고. 곱창을 먹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지. 진짜로. 80대도 발발 떨다 들어가다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지. 어찌됐든 쪽팔리고, 못하는 나도 쪽팔리고. 여러분들 다 웃기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절 행사를 갔다 왔어요. 어저께 오남리의 포교원 절을 갔다 왔는데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요거를 해줬더니 배꼽을 잡고 웃어. 근데 갑자기 저는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딱 떠오릅니다. 안 좋은 기억이 뭐냐면, 제가 요렇고롬 예쁜데 왜 시집 안 갔냐고 놈들이 자꾸 물었어. 진짜로. 내가 남자가 없어서 안 갔었어요. 요렇고롬 예쁜데. 보이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데,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예쁜지 알아. 안 보이는데, 솔직히. 진짜로. 옛날에 남자 있었어요. 얼마나 쫓아다니고 그냥 나 좋다고 한 번만 달라고, 뭔지 모르게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싫다고 뿌리쳤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남자를 떼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행사를 쭉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엄마 아버지 불타나게 해달라고 막 소원을 빌고 있는데, 스님이, 젊은 스님이 하나 딱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옆에서 딱 하시더니 불공 준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님이 불공 준비 하시려나 보다 딱 생각을 하고, 나는 열심히 막 기도를 그냥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준비 다 됐는지 불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근데 제가 아는 불공하고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가만히 이제 절을 하면서 들어봤더니 스님이 이러더라고. 천국 친한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가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가 호방대 안에 지신지는 남무삼만다 못하남 남무삼만다 못하남 남무삼만다 못하남 못하남 못하나 못하기는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안 줘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지 주기만 해봐라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박수를 내주시는 거야. 그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스님이 왜 못하나 내가 왜 못하나 없어서 못하고 안 줘서 못하지 내가 왜 못하나 주기만 해봐라 나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혹시 나한테 달라는 건가? 힐끔 쳐다보고 아니겠지. 그리고 막 다시 이제 절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나를 힐끔 보더니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했나봐. 목소리가 더 커지고 빨라졌어. 목탁 소리가 빨라졌어. 막 그러더니 목탁 소리가 법당이라 더 좋다 조용해서 더 좋다 주
죽이만 내봐라.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엄도로도로 진미사방.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스님이 아무리 봐도 나한테 달라는 것 같아. 그 기분이 내 나빴잖아. 아, 뭐 스님이 이렇게 진짜 수행률 어? 그러시고 돌을 닦으시는 스님이 왜 이렇게 작아 스님인가 왜 이래야? 속으로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나밖에 없었거든. 나한테는 돌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스님 꿈 좀 깨라고 나도 스님 옆에 다소곳이 앉았지. 앉아서 나도 최소한 답장은 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조용히 앉아서 그런다고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안 준다 못 준다 안 줘 못 줘 못 참 못 줘 못 줘. 그랬어.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이 진짜 스님이 아니고 옛날에 나한테 한번 달라고 쫓아다니던 그 새끼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해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절에 간다는 소식도 따로 와가지고 스님으로 변장해가지고. 그쵸? 우리 돌을 닦으시고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그러셨겠어요. 그쵸? 고새끼들하니까 고새끼들하니까 진짜로 내가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달라고 오매불망한테 한번 줄 걸 그랬어. 괜히 그냥 안 줘가지고 그거 애 꼈다 뭐 할 거라고 그렇게 애끼나 몰라. 그쵸? 우리 언니들도 그냥 달라 그러면 줘버려. 그거 애 껴도 뭐 할 거예요. 달라 그러면 줘버려. 속 시원하게. 왜냐면 청춘도 잠깐이에요. 그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를 여자로 봐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치요? 만약에 남자들이 내가 우리 엄마들한테 남자가 달라고 주어 그랬더니 이냐 나한테 달라고 말 붙이는 사람도 없어 그러더라고.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붙일 것 같아. 아직은 붙이지? 아직은 안 붙여? 안 붙여? 참 저렇게 남자가 붙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어우 개같은 년 나 별거 다 가르쳐주네 진짜. 나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진짜로 가르쳐줄게. 참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쫙 있어. 거기를 여자는 우선은 눈을 치켜뜨면 안 돼. 다소곳하게 내려깔아야 돼. 그치요? 눈을 치켜뜨지 말고 내려깔고 남자 옆에 지나가. 강남에 빌딩 16억짜리를 어떡할까? 아파트 17짜리를 지금 팔을까? 부동산에 내놓을까? 살짝 흘려. 따지고 들면 피곤하니까 살짝 흘려. 그럼 그것도 그 남자들 중에 듣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또 따로 와. 따로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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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쁘세요 섹시하세요. 요게 작업이걸나. 아 네가 작업 들어오는구나. 다 가라.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 뭐 그 나이에 뭐 결혼을 할 거예요 뭐 연애를 할 거예요. 정담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놀다가 이제 한참 놀다가 남자가 이제 욕심이 이제 그게 있거나 그러면 누님 그 16억짜리 빌딩은 어떻게 하고 뭐 재산은 어떻게 할까 딱 말이 나오지? 그럴 때는 자신있게 말해.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거짓말이 아니걸라. 있죠. 어디 있어요 누님? 나를 바라보세요. 참. 우방주택 7억 좌방주택 8억 쭈르르 배꼽 밑으로 내려와봐라. 1년 365일 온수가 콸콸 흐르는 전원주택 숲속의 전원주택 12억 이것뿐이요? 거기에 골목길 타고 쭈르르 뒤로 나가라. 쌍둥이 빌딩 27억. 요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남자도 웃겨서 그러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자는 눈을 지켰으면 안 된다는 거. 그치요?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는 팬티라도 한번 쓱 발라. 그래야지 남자들이 이쁘게 봐주걸라. 팬티라도 한번 쓱 발라. 알았죠? 자 지금부터 노래 한 번만 또 열심히 하고 우리 보릿고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밥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술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박수 주신 분들은 어쨌거나 건강하시게 더도 말고 딱 100세까지 살면 뭐예요? 그냥 99세까지 사시다가 꽃피는 춘삼월 4월달 하고도 27일이나 28일이 금요일이 걸라? 그때 4시 20분 정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줄. 어머, 어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큰 걸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 거래처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혹시 오빠 있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돼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늦둥이라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제가 무대 위에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두 분이 눈에 띕니다. 혹시 따님이신가요? 며느리예요? 딸이에요?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참 행복하시겠다. 제가 보릿고개를 부르면서 우리 어머님 자꾸 엄마 생각이 나고 제가 실은 엄마가 20일 돌아가신 지가 그냥 이 세상 그냥 죽은 지가 20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거든요. 엄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해요. 어쨌거나 우리 엄마한테 잘 하세요. 정말로. 왜냐면 살아계실 땐 모른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후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한 거, 엄마 맛있는 거 못 사드린 거, 전화 한 번 못한 거, 이런 게 다 후회가 됩니다. 진짜로 우리 어머니 정말 잘 모셔주시고 불효 부모 사모해라 했어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잘하시고 노각 인생 만사비. 우리 엄마는 지금 별거 없어요. 어깨 짊어진 짐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건강하시게 엄마만을 위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았죠? 불효 부모 사회라는 말을 제가 가슴에 안고 삽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 부모한테 최선을 다하면 여기 새끼들이 복을 본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겠죠.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못하면 새끼들이 그걸 똑같이 본받을 거예요. 이래서 효어친이면 자유효지 하나니 신기부려면 자하 효원이려. 내 새끼가 열심히 잘했을 때 나도 우리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그치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못해봐요. 이 새끼도 똑같이 본받아요. 이걸 보고 상탁 하부처 우물이 맑으면 아름은도 자동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응? 77? 세상에 젊었을 때 소창 깊으셨겠어요. 근데 눈썹 문신은 누가 해줬어? 배구평가봐 이쁘네. 잘 나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우리 따님의 효도 속에서 만수무강하시라고 우리 어머님께 블루초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이런 블루초는 아무 굳이는 안 띄워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주셨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쁜 따님 참 잘났죠? 그죠? 이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더도 말고 99세까지 사시라고 제가 블루초 한번 띄워드릴게요. 100세까지 살면 뭐 할게요? 그죠? 그래서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강 현판다가로 삼신산 불러오 초를 여기저기 심어놓은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어머 이거 뭔데 저? 어머 여기도 따님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어머니 좌충용 500호구나. 세상에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세상에 귀한 걸 줘서 이거를 엄마가 이쁜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 만수무강 빌어드렸다고 준 거니까 요거는 이모가 이쁜 마음으로 우리 애기들한테 줄게야. 요거는 학용품 샀어. 아니야 이건 이모가 주는 거야. 받아. 왜냐면 나 그지새끼 18년 만에 애들한테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그런다. 쪽팔려서 진짜로. 오셨네. 아이고 많이 뵙던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 자 지금부터 신나게 메들리 한번 또 가도록 할게요. 자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거 지금부터 이제 메들리 한번 신나게 갈게요. 여러분들 같이 춤추시고 같이 한번 놀아보시게요. 괜찮겠죠? 네. 같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갑시다. 가자.
엄청나다냐? 진짜로. 아니 뭔 박수가 이렇게 꼴짝지근하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셔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짓고다기 하다 밥할 때가 됐나? 왜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 진짜로 조금 있으면은 가수분이 오신다 그러죠? 가수분 코요태도 오시고 저기 장윤정 가수 또 금잔디 가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기 아니 나훈아가 아니고 그 누구지? 송대강 가수님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송대강 가수님은 조금 아까 연락이 왔어요. 오시다가 그 한강대리 건너다가 더워가지고 창문 열었더니 가발이 휙 날아가가지고 지금 가발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찾는 대로 도착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 찾을지 모르겠고 우리 금잔디 가수님, 장윤정 가수님은 언제 야 언제 온다 그러냐? 몇 시에? 새벽 4시에. 새벽 4시 20분에 온대? 어머나. 새벽 4시 20분에 오신다. 그러면은 다음에 오시라 그럴까? 아니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새벽 4시 20분까지?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알았죠? 내일까지 기다려.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그냥 나 그냥 이 밤이 새도 여러분들 모셔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좀 주시고 우리 요즘에는 네? 쉬었다라고? 더워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언니는 머리가 어떻게 나랑 비슷한 거예요? 화장도 그러고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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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원 호? 젠? 이? 시끄럽고 한마디 시키면 열마디를 하는데 내가 미쳐버려. 괜찮아. 아직도 처녀요? 하긴 그래요. 언니 얼굴 보고 누가 장가 오겠다냐.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간이 어떻게 됐어? 우리 방댕이 우리 방댕이 품바님 지금 몇 시 됐어요 지금? 7시 50분. 그러면은 저기 저거 하나만 줘봐요. 우러라 열풍아 요거 하나만 줘봐요. 나 그냥 땀 흘려도 괜찮아. 땀 흘려도 내가 여기서 갈게요. 템포가 있으니까. 우러라 열풍아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주시면 저 정말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똥 나올 것 같아도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알았죠?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솔직히 이 노래를 그냥 진짜 에코
아니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 집밥이란 노래 또 신나게 한번 해도 되나? 그 집밥. 한잔 먹고 하자. 그 집밥. 그 집밥이란 노래 좋아하세요? 예. 왜 이렇게 이 노래를 좋아하나 몰라. 나는 별로 힘들고. 못하는 게 없어 진짜로. 원래는 아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돌아가시는 티태도 저렇게 멋진 거 모르겠네. 누가 장동건이가 잘생겼다 그랬냐. 장동건이보다 훨씬 잘생기셨구만.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나 이렇게 귀한 거 받고 정말 열심히 안 하면 나 진짜 시발년이야 진짜로. 그죠? 나 진짜 열심히
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앵콜 나오고 이런 거 나오니까 싫어. 이 돈이 뭔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유, 젊은 년이 뭐 이렇게 시부라 하나 물건네 아마 이러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이 시부라는 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부라는 뭐냐, 북한에서 전구타마 속에 들어있는 쬐끄만 초코타마 있잖아요. 요거 보고 시부랄이라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면은 그게 시부랄이면 여기 긴 거 형광등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김부랄이라고. 김부랄이라고. 그러면 호텔에 가면 이거 차디 달려있는 거 샹데리 이거 뭐라고 합니다? 그거는 떼부랄이라고 그럽니다. 진짜로. 근데 북한에서, 아니 그 저 CD 좀 한 장만 줘봐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아마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도 요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 북한에서는 남자의 거시기니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일본 아시는 분? CD 요거 제 건데 가감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요거 정말 노래 정말 잘 났어요. 그리고 배울만한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 드릴게. 자, 남자 거시기니를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 예. 시부랄이요? 그거하고 거리가 먼데요. 예. 시부랄은 아까 그 동그란 게 시부랄이고, 혹시 이쪽에서 계실까요? 예. 예? 저요! 예, 삽수시게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아니 뭐 거시기니를 이를 쓰셔요, 이쑤시개. 아니 살 쓰시게는 뭐고 또 이쑤시개. 아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그럼 살 쓰시게라고 말하신 우리 오라버니께 CD 하나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얼마나 쪽팔리셨겠어요, 그쵸? 이렇게 한 사람 쪽팔리면 여러분들 다 즐거워하시잖아요, 그쵸? 자, 그 공로를 받아서 제가 CD 한 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뭐냐면 살쑤시개도 아니고 이쑤시개도 아니고 시브랄도 아니고 떼브랄도 아니고 뭐냐면 고저히 가죽침이라고 합니다. 가죽침. 아이고 장네. 그거나 아니에요. 그거나. 그냥 나는 정확한 표준어를 말했을 뿐이에요. 북한에서 그렇게 한다고. 어머나, 깜짝이야. 자네 진짜 잘생겼네. 자네 잠깐만 이리 와보게. 아니 자네 이리 와보게. 이리 와보게. 어허? 이거 거절하면 거지된다.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키 크면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죠? 저 하루 종일 저 매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공연하실 분들이 우리 가수님도 오시고 뭐 우리 세계적인 뭐 민요 가수님들 뭐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초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지랑 곱창 정말 맛도 있고 영양도 만점이고, 여러분들 뭐 더위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고 지칠 때는 이런 곱창 정도 이렇게 먹어주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이 곱창국 뭐 많이 사랑을 주시고 늘 여러분들의 고장이시잖아요, 그쵸? 이 곱창이 부흥하고 많이 발전됐을 때 정말 이 고장이 땅값도 올라가고, 그쵸? 뭐든지 발전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고장의 명물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 주시고, 나도 아까 곱창 먹어봤지만 진짜 아직도 그 식감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서 곱창 많이 드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을 때 1년 후에 우리 곱창골목 우리 상인회에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던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뭐 서비스차 이렇게 멋진 공연을 또 이렇게 자아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출되었을 때 여러분들 뭐 즐기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러실 때 정말 우리 상인 사장님들이 더더욱, 야, 나날이 해가 들어 올해 5회라죠 작년보다 오늘 올해가 좀 더 나았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거예요. 그 내후년에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트로트의 여왕들, 장윤정의 금잔디 이런 대가수들 한번 초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이 품바들 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웃음 드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마음이 남아 이렇게 또 우울한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게 저희 품바들이에요. 그쵸? 이런 거는 TV에서도 볼 수 없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발에 흙 묻히고 건강함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치요?
돈 많다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특실에서 혼자 다 누워가지고 닌 거 영양제 좋은 건 다 맞고 누워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박수 많이 주시고 즐겁게 많이 즐기다 가시고 저 이제 노래 또 신나게 한번 더 모셔드려야 되죠. 저 노래 잘하는 건가요? 이 정도면 노래 잘하지요? 그러면 저 나 CD 하나만 줘봐. CD. 솔직히 요거 제 음반이에요. 음반인데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사랑을 좀 주십사 하고 저는 이 CD를 2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로 품바 생활 19년 차예요. 19년 차.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우리 품바들은 요런 CD 하나 자기 거 음반 갖는 게 소망이고 로망이고 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제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음반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현장마다 찾아주시는 우리 뭐 팬 여러분들 또 봐주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실 때는 인사 못 드려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인사글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똑똑하게 생겼죠. 담아내기 같이 생겼잖아. 앞장고 뒷장고 이런 것들이 똑똑하걸라. 그래서 제가 수상 경력이 좀 많아요. 우리 국회의원님 표창장부터 우리 대한적십자 표창장 2016년도 음성 품바축제 당당히 금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협회 우리 신문사 경찰 분들이 이제 뽑아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33인 중에 제가 당당히 우리나라를 좀 빛냈다기보다도 우리 여기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마음 즐겁게 해준다고 또 대상을 제가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자랑 좀 하려고 할란 척 좀 하려고 여기다 마구마구 써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CD가 한 장 들었는데 여기에 어떤 분은 왜 CD가 한 장이야? 이렇게 기분 언짢아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CD 두 장 세 장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CD 두 장 세 장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요쪽 CD에 세 곡, 요쪽 CD에 두 곡, 요쪽 CD에 한 곡 바꿔 끼기 바빠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나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싹 다 들어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봐봐요. 보약 같은 친구, 나무꾼, 사주팔자, 꽃게, 세월아 청천한 사랑도 모르면서 이바여 비운산의 남자는 말을 듣고 바로 우연히 돈을 우리 고개를 천년지게 우리 아주와 소풍 같은 인생, 즐거운 인생까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노래 베스트 1위고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D 하나에 제가 좀 사랑을 좀 주십사 해서 만 원씩 판매를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 그러면 여기 나온 노래 무슨 노래가 좋냐? 그 소풍 같은 인생 곡 하나만 줘봐. 조금 템포 빨리 해서 소풍 같은 인생. 소풍 같은 인생 곡 하나만 줘봐. 그 CD 몇 장만 줘봐. 혹시 요거는 아마 추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아니 노래를 달라고 노래를 음화를. 정신 똑바로 차려. 시베리아도 불가문이 쌍화탕 18cm 조지 부시 니미카토 조지 부시야. 꼭 욕을 먹어야 정신 차린다. 진짜로. 나를 집중해야지. 어디 무슨 얘기하냐. 개똥 얘기하냐. 그래서 요거 만원에 드립니다. 아마 요거 집에 가지고 가서 듣다 집에 오면 옷장 속에 턱 넣어놨다가 나중에 옷장에 이렇게 딱 넣었어. 어머나 그 안지랑곱창 왔을 때 그 주댕이 끈지 집에다.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이건 추억거리기도 합니다. 그냥 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요거 하나씩 만원의 사랑을 좀 주십사 하고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자 소풍 같은 인생 한번 갑니다. 가자 뮤직 발사 큐! 자 좀 빨리
방에 좋은 트로트인데 한번 저 CD 하나만 들려줘봐. 여기 보면은 야, 요 노래 한번 들려줘봐. 그 무슨 노래냐면 꽃길 한번 들려줘봐. 윤수영 가수님의 꽃길 아시죠?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기다려 꽃길이 나도 이제 다시 사랑할래요. 요거 윤수영 가수님의 보셨어요? 노래인데 요거를 템포를 좀 빨리 해서 디스코 풍으로 너무 기분 좋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나나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정말 들어서 기분 딱 좋을 만한 그런 노래 얼마나 저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저의 자존심이기도 해서 정말로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들려줘볼게. 가사 뮤직 가사 춤추기 너무 좋아. 들려줘 이제 진짜로. 야 여기 나온 내일 다시는 뜬다. 그거 하나만 더 들려줘봐. 내일 다시는 뜬다. 가자 뮤직 발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좌우로 뒤로 그냥 대를 빠지고 어디다 두고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일 다시는 뜬다. 조약돌 사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내가 여기서 할게. 조약돌 사랑을 그리고 앵콜 하면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앵콜 안 하면 전 조약돌 사랑 한 곡에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거기서 줘봐. 거기서 줘봐. 이거 엘프를 키를 제가 안 맞추고 그냥 막 넣었더니 키를 못 잡겠어. 그래서 그거로 줘봐. 여자 키로. 자리. 만 원 달라고요? 박수 주시면 다 같이.
진짜 안 봤던데 진짜. 나 그냥 회사원인 줄 알았더니 회장님이셨군요. 의뢰 맞으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앵콜요? 진짜로? 그러면은 다 같이 부르는 걸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혹시 아미세라는 노래 아세요? 아미세 아세요? 그러면은 아미세를 한번 하는데 높은 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네. 아미세 아시죠? 아미세 아미세 여기는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 같이 시작! 아미세! 어머, 아니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은 주변에 영원들 있다나? 아니 이쪽은 하기 싫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인원이 많아서 뭔가 이쪽한테 이쪽이 밀리네. 근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소리 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쪽 함성 한번 줘보세요. 함성 박수. 이쪽은 더 커요. 이 정도보다 못할 것 같아요? 더 커요 진짜로. 아셨죠? 함성 박수! 안된다 안된다 진짜로 안된다. 그래서 아미세 거기는 여러분들께서 있잖아. 아미세 거기는 음악을 확 줄여버려. 알았지? 그래야지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사람 내 콧구멍 쑤실라 그래. 알았지? 응. 자,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세 템포 조금 빠르게 해서 자 디스코로 갑시다. 가자. 멋지게 우리 여기 또 대구에 사시고 자우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우가. 그래서 우리 대구 우리 안지랑곱창을 늘 사랑하시고 또 대구가 좀 더워요 그치요? 굉장히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정도 덥진 않았는데 이 지역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올여름에 더웠을 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참 나는 이 말복이라는 걸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도 이화여대 나오셨죠?
여자는 저렇게 뒤태가 예뻐야 돼. 앞태도 예쁘지만 진짜로. 그래서 이 말복이라는 걸 신기하게도 그렇게 더웠다가 말복이 딱 지나고 나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 진짜로. 아, 우리 선조님들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정말로 난 참 자연의 신비는 참 위대하다. 참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식구들 지금부터 나와서 여기 봐주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자 뭐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그죠? 후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 다음에는 또 안 좋은 일도 살짝 또 지혜롭게 잘 그것도 삐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많이 날려주시고 저희 또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북창고 난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두 여러분 인생 살이가 고달퍼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사오니 슬픈 일도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서로 서로 이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내오니 기쁘시라고 여기 있는 영심이가 마음 담아 빌어드리옵니다. 아니 집구석 잘 되라고 빌었더니 어떤 새끼는 박수 안 주네. 끝까지 안 주네. 끝까지 안 줘. 어머나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돈 나오는군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주댕이가 좀 큰 이유로 노래는 솔창케 합니다. 진짜 팝송이면 팝송, 발라드, 민요 진짜로 못하는 거 없어요. 아까도 민요 들어봤죠.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저는 전공이 이런 각설이도 아니고 아니 아까도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자꾸 줘. 이따 또 줄 건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나? 주댕이 닥치고 고마워요. 그건 저 주세요. 제가 먹을게. 제가 실은 저는 오페라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오페라 전공하고 미쳤지. 거지를 할지 누가 알았어요. 나라고 거지 하고 싶어서 우찌우찌 살다 보니까 거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팝송도 When I was a little bit very mama 올라 쇠대니 어리든 말오라 왜 기분 혓바닥이 잘 돌아가잖아. 그치? 이런 거 말고 저는 오페라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오페라 한 곡 제가 음악은 준비는 안 했지만 음악 없이 무반주로 아 정말이구나. 혹시 1988년도 올림픽 하기 전에 대학로에서 나비 부인이라는 뮤지컬을 굉장히 성황했어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몇 분 계시네. 어머나 세 분 계시는구나. 이 나비 부인이 굉장히 그 서울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제곡을 제가 불렀습니다. 1988년도, 87년도죠. 근데 제가 불렀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막걸리 다섯 통 목소리가 아니고 목소리가 깨꼬리같이 고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내친 김에 오페라 한 곡 띄워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제가 원래 오페라 전공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곱진 않지만 오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하고 고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곱진 않아요. 그래도 곱진 않아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실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 저 노래를? 저 지지배가? 주제곡을?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 곡 살짝 띄워드릴게요. 아 이거 목소리가 곱지 않아서 큰일 났네. 무반주로 나비야 뭐 아니라고? 안 봤다 그랬더니 지랄해서 다 봤나 봐. 내가 오페라를 전공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요? 그쵸. 그래도 이런 재주는 우리 엄마가 그럽디다. 이런 재주는 아무나 못 갖는다고. 내가 너를 참 잘라줬다고 우리 엄마들 그래요. 근데 정말 저는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박수 주시고 갈 때는 너무 잘 봤다고 이렇게 인사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우셨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
4인방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난타 신나게 여러분들 애군 물리치는 난타 한번 모셔드리고 저희는 이제 오늘 맞춰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계자분이 안 계세요? 어떻게 더 해야 되는겨? 40, 지금 시간이 몇인데요? 10분 남았어요. 그럼 10분 남았으면 지금부터 난타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우리 식구들 다 나오세요. 가자! 사진을 찍더라도 우리 작가님이시니까 작가님이시니까 잘 찍으셔야 돼요. 저는 자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신 있는데 바로 여기 그리고 이쪽에 자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한번 찍어주세요. 이쁘게 폼 한번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아우 힘들어 진짜로. 이거 이렇게 더운 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2시간 가까이 혼자 연병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시간 바꿔줄 시간 없어요? 남자의 눈물 디스코 그거 하나만 더 줘요. 요거 한 곡만 하고 저희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남자의 눈물 언니 바꿔줘 봐요. 한 곡밖에 못 할 건데 그렇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춤을 추며 사랑했던
경희, 고맙습니다.